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이전 15주년을 맞아 창조적 문화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비전으로 국립박물관 2030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이란 목표를 기반으로 설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중단됐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숙박 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을 차례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자 휴가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상품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1500년 전 비화가야 지배자 무덤에서 장신구가 다량 출토됐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던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63호분에서 금동관 등 다량의 장신구가 피장자에 부착됐던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